과거의 선배님들의 인터뷰나 SNS에 올렸던 내용들 중에 멤버들이 한 말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좀 정말 저는 누가 더 맞힐지 정말 네네. 기대가 됩니다. 아, 우리 둘이 네. 대결이에요? 대결입니다. 네. 대결 형식으로 진행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예?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옛날의 핫 이슈. 어? 신동 뭐 신동. 때문에? 모모 때문에 20kg 다이어트 했다. 어? 이게 네. 기사예요? 기사였던 건가? 뭐 그런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기사, 네, 기사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했다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힌트를 드리자면 예. 사람입니다. 사람? 네. 사람? 신동? 이수만 선생님 때문에 20kg 다이어트 했다. 아니, 하고 나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놀러와에서. 아, 놀러와에서. 야, 놀러와 지금 친구들 모를 걸. 2009년입니다. 네. 2009년? 예능 프로그램. 네. 우리 멤버 때문인가? 어? 명욱, 네? 슈퍼주니어 때문에 20kg 다이어트 했다. 어, 정말 가까운데요. 예. 그 중 멤버 중에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신동 이특 때문에 20kg 다이어트 했다. 정답. 어,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뭐야? 왜? 내가 뭘 왜 그랬지? 자, 해설을 좀 해보자면요. 네. 아, 맞다. 네, 신동이 기억난다. 건강상의 이유로 5kg 뺐었는데 이특이 방송에서 우리 신동 앞으로 10kg 더 뺄 것이다. 아, 문제 맞아. 없다. 그래, 라는 식으로 맞아.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아. 또 빼게 됐다. 이특이의 말 한마디로 신동은 살을 더 빼야 했다고 털어놨다고. 맞아. 공개적으로 아. 특이 형이 얘기를 해버린 거야. 아. 그래서 뭐 네, 사실 특이 형 때문이 맞긴 한데. 진짜 뺐어요, 근데? 그래서 20kg 뺐었어요. 와. 아마 저게 처음으로 제가 다이어트해서 그때 당시 바가지 머리 아차타. 했을 때. 아니 아차트 아니에요. 그것보다 아니고? 더 전에. 네. 더 전에. 네, 더 전이에요. 정말 좀 그렇지만 이 답의 주인공이었던 이특 선배님께 어, 예. 네. 영상 편지 보내면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 너무 늦은 영상 편지인데. 아, 2009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지. 2022년에 보냅니다. 이특 씨 살아계시죠? 잘 살고 있죠. 아, 그렇죠. 아, 잘 살아계시죠. 아니면 네. 한 번 더 좀 다이어트 할 수 있게 이특 씨 좀 과감한 발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다. 짠. 오. 슈즈 리아유 무엇보다 잘 되고 싶어요. 몇 년도예요? 이거 2016년도에 오? 하신 발언입니다. 이거 그런 거 같아. 이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무언가보다 잘 되고 싶어요. 슈즈 리아유 뽀로로보다 잘 되고 싶어요. 어, 약간 그런 거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아니에요? 느낌입니다. 어. 그런 느낌입니다. 2016년이면 제가 군대 갔을 때예요. 어? 아, 그래요?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려욱 선배님 첫 솔로 앨범 쇼케이스에서 했던 말입니다. 어? 아, 군대 계실 때 아니에요. 귀현보다 잘 되고 싶어요. 정답! 오! 오! 아주 잘하시는데요. 진짜. 오,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역시. 자, 멤버 규현에 이어 솔로 앨범을 내는데 부담이 없었냐는 물음에 규현이가 안 됐으면 부담일 텐데 잘 돼서 나도 그 힘을 받아서 갈 것이라며 규현이가 내 곡이 너무 좋다고 하니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현이가 잘 돼서 저도 그 힘 받아서 가려고요. 그래도 규현이보다 많이 잘 되고 싶어요. 하하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아, 규현이가 워낙 잘 됐어가지고. 근데 규현이가 그 어린 왕자 앨범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 수록곡들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작곡가님한테 이제 곡도 받으려고 하고 뭐 그 정도로 정말 아, 네, 많이 또 애정을 어? 줘가지고. 그럼 그래서 어떻게 규현이보다 잘 됐나요? 뭐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자, 어쨌든 이번 코너를 정리할 텐데요. 네. 자, 신동 형님이 네 문제 그리고 려욱 형님이 세 문제 맞추셔서 신동 형님 승리!